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일몰일출 사진 촬영과 리터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론만 잡고 현장에서 나가서 강의를 진행하고 그것을 그대로 보정으로 연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일몰일출 전에 가장 알아야 되는 내용이 기상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기상상태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 어떤 상태에서 사진을 찍느냐. 예를 들어서, 뭐, 구름이 많긴 한데, 지금 보면 구름이 많죠. 이두 장의 사진이. 근데 사진이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느낌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구름이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더 역동적인 모습이 좀 보여지는 그런 풍경이 나오게 되죠. 일몰일출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름이 하나도 없는 날 같은 경우는 일출 때는 오메가라 그러죠. 오여사라 그러는데 그런 것을 촬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이제, 미세먼지, 예, 초미세먼지, 요거는 무조건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복불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름 조금은 사실상 오히려 좀 독이 되는 경우가 있고, 구름 많음인데, 구름이 많아가지고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려가지고 이게 아예 빛 자체를 차단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근데 또 구름이, 어느 날은 또 구름이 되게 많은데도, 빛 자체의 그런 컬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구름에 잘 스며드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구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복불복입니다. 이 현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일단은 일단 기상 조건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리고 구름 이 부분은 판단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삼각대는 있어야 되죠. 예, 당연히 삼각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릴리즈, 그다음에 핸디 그라데이션 필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네. 제가 지금 언급한 장비들 중에서 없어도 사진을 찍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진의 완성도는 이런 장비들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점점 올라가게 된다는 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일몰일출 사진을 찍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나왔습니다. 일몰을 찍기 위해서, 일출을 찍기 위해서 왔는데 상당히 지금 좀 흐리긴 하죠. 어쨌든 일단 컬러만 잘 활용하면 이렇게 조금 흐린 날에도 상당히 괜찮은 일몰 일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삼각대 카메라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필터를 쓸 겁니다. 자, 요 녀석이 바로 그라데이션 필터죠. 자, 요것을 이제 렌즈 앞에다가 부착을 하시면 되는데, 하늘이 되게 밝으니까 여기 어두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위로 가게 하고, 요 밝은 부분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서 맞추면 되는데, 이제 위아래로 조정을 해서 경계면에 이제 밝기를 좀 구분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렇게 장착한 상태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이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은 이제 이물질이라든지 먼지 같은 게 절대로 묻으면 안 됩니다. 조리개를 조이기 때문에. 자, 조리개 값을 여기서 대략 한8 정도. 8 정도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잡아주고, 셔터 스피드는 100, ISO 험도는 100. 이래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어두운 곳과 그 밝은 곳의 차이가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원래 이제 릴리즈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제가 릴리즈를 까먹고 안 가지고 온 관계로 그냥 이 상태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타임 모드로 걸어놨고요. 자, 찍으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데, 약간 지금 이미지 자체가 이쪽에 너무 흐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일몰일출 느낌이 안 납니다. 저쪽 같은 경우가 지금 빛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저쪽을 포인트로 두고 한번더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으니까 네, 이런 이미지가 나오네요. 지금 그 뭐죠, 등대 쪽이 되게 어둡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높이 자체가 안 맞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미리 찍으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 높낮이를 이렇게 조정해 가면서 맞추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하단에 보면은 저기 나뭇가지 같은 거 있죠? 저것을 주피사체로 쓸 겁니다. 그러면 저기 배경 쪽으로 해서 로우앵글로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찍게 되면은 나름 그래도 지금 사진보다 훨씬 더 괜찮은 그런 사진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촬영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 저쪽 배경을 보면서 제가 이제 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주변에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일단 포토샵으로 다 처리를 할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몰이나 일출 같은 경우는 진짜 원체 빨리 해가 떠가지고 그 효과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오케이, 됐네요. 하늘과 그 지면에, 그 지면의 밝기도 괜찮고, 하늘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느낌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이 상태로 두고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제 보정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제 여기 플러스 키 있죠. 이것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애드 폴더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 있잖아요. 그 파일을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저장한 그 폴더에다가 그것을 불러오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 폴더에 저장을 해놨으니까 이것을 선택하고 폴더 선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임포트 창이 열리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임포트 창이 열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임포트 클릭하시게 되면 사진을 불러오게 되겠죠. 자, 불러왔습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 해주시고, 바로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보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디벨롭에서 보정을 할 거예요. 자, 디벨롭으로 들어가시고요. 자, 디벨롭에서 이제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크롭 오버레이 이것을 클릭해서 수평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겠네요. 제가 그때 급하게 영상과 막 사진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혼자서 수평이 좀 안 맞게 됐는데, 여러분들께서 촬영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좀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런 식으로 각을 틀어가지고 딱 놔줘요. 놔주고 엔터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수평이 이제 맞아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하늘과 지면 뭐부터 보정해야 될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일몰과 일출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늘의 컬러가 거의 지배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늘부터 생각을 하고 보정을 하시는 게 좋고, 하늘이 보정된 다음에, 여기 하늘 보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하늘과 동시에 보정이 들어갈 거예요. 해보시면 압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부분 지워야 되겠죠. 아까 전에 뭐 쓰레기라든지 지금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캔. 이런 것을 원래 치우고 촬영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상황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지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보면 스팟 리무버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이것을 마우스 휠 스크롤을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요것을 사이즈로 조정해서 클릭을 해줘요. 그럼 자동으로 얘가 없어지고 그 다음 픽셀을 가져올 부분들을 가져옵니다.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엔터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얘가 지금 여기서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가져오게 되면은 여기 갈색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까지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원하는 부분에 이동을 시킬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줍니다. 됐죠? 자, 그리고 다른 부분은 건드리실 필요 없고, 여기 반짝이는 거 요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진에 그런 보는 사람들이 시선이 쏠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도 지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은 크게 이제 없는 것 같네요. 예, 요것도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덩키를 눌러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부터 하늘을 보정할 건데요. 제일 처음에 여기 보면 그래디에이트 필터라는 게 있죠. 이것을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시프트 키예요.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 다음에 쭉 내려줍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줘요. 자, 이건 넉넉하게 내려주시고 지금 하늘 보정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템프 값을 건드리게 되면 하늘색이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서서히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을 이쪽으로 밀게 되면 반대로 노란색 계열이 이렇게 서서히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파란색을 쓸 겁니다. 여기서 대략 한 30, 이건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보정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20 정도, 이 정도로만 둘 거예요. 파란색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렬하지가 않죠.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과정이 끝났으면 바로 여기서 덩키를 눌러버려요. 그냥 덩키를 눌러서 지면의 밝기 이 부분 조금 조정해 줄 필요가 있는데, 지면의 밝기를 섀도우라는 거 있죠. 이것을 올려주면 돼요. 조금만 올립니다. 네, 많이 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올리면 오히려 이질감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게 원본이거든요. 이게 원본이기 때문에 눈을 보면서 조금만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Saturation으로 넘어가요. 아까 전에 제가 하늘 이 파란색 색온도 건드릴 때 많이 안 움직였던 이유가 이 Saturation 때문이거든요. 전체적인 채도를 올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안 한 거거든요. 여기서 Saturation을 이렇게 밀어줍니다. 자, 이렇게 밀어주니까 어때요? 확실히 색이 상당히 강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HSL 컬러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에 하늘의 파란색을 좀 더 깊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가볍게 가져갈 것이냐 요 결정하실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루미넌스 여기 보면 루미넌스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블루 내리게 되면 상당히 어둡게 하늘이 표현되죠. 그죠? 자, 이제 반대로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어때요? 상당히
가벼운 느낌의 하늘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선택하기 나름이죠. 저는 약간만 어둡게 할 겁니다. 너무 많이 어둡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저 정도로 두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세츄에이션 들어가셔가지고, 세츄에이션은 채도죠. 아까 전에 이거는 광도라 그러는데, 루미넌스는. 이제 채도 같은 경우는 색의 농도죠. 짙음 정도를 말하는 건데, 오렌지 컬러를 조금만 올릴까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 노란색이 좀더 강렬해졌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은 크게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에서 이 음악,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이것저것 막 건드려 보시는 게 좋겠지만은, 나중에는 될수 있으면 내가 필요한 부분을 사진을 보고 먼저 분석을 하는 게 좋아요. 여기만 건드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보이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선명도를 조금 올려줄 겁니다. 여기 보면 막 샤프닝이 있어요. 하단에 이러면 디테일 보면은 샤프닝이라고 있는데 이걸 안 건드립니다. 이거 안 건드리고 저는 여기서 텍스처를 쓸 겁니다. 여기 보면 텍스처라고 있죠? 텍스처를 쭉 이렇게 올립니다. 이 나무를 유심히 보시면 돼요. 자, 다시. 그죠? 상당히 쨍하게 드러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보정이나 샤프닝보다는 텍스처를 좀 많이 쓴다는 점을 아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은 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제 서서히 움직이는 것을 보다 보니까 좀 과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실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되게 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당히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요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자, 요 상태로 두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컬러 톤을 약간 붉게 해주면은 그래도 일출의 느낌이 좀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틴트를 여기서 플러스 방향으로 조금만 밀어줍니다. 네. 어우, 너무 많이 갔어요. 너무 많이 가면 안 되고, 한15 정도? 네, 요 정도만 해줘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이미지가 완성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지면을 딱히 크게 컬러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게 전체적인 컬러를 건드리다 보니까 현재 그 하늘, 상공의 그런 상태와 비슷한 컬러가 이 지면에 묻어난다는 것을 알수 있잖아요.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진 보정할 때는 이제 지면과 하늘의 그런 통일성보다는 조화라 그러죠. 조화를 좀 미루는 그런 보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정을 바탕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앤디 그라데이션 필터를 썼기 때문에 상당히 보정의 관용도가 일단 높다고 볼수 있는 사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사진을 가지고 오늘 했던 방식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